세계 표현 문자의 상고대 한국 가림톡의 분화 가설 2. 상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자.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이집트 문자와 수메르 문자는 기록이 해석되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밝혀지고 있으나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발생 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고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는 소위 세계 4대 문명에 해당하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의 원천이 되는 문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역사학계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홍산 문화 지역에서 서기 전 7200년경에 유라시아 언어가 시발되었다라고 네이처지 논문에 발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고대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신라시대인 서기 400년경에 박재상에 의하여 지어진 부도지의 내용과 한국의 상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한 여러 기록을 합본한 한 단고기의 내용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 부분에서 너무나 일치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9200년경 전 즉 서기 전 7200년경에 홍산 문화 지역에서 농사가 시작되었고 유라시아 언어가 여기에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는 바 상고대 한국의 나라인 옛 한국이 9200년경 전 즉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단고기 삼성기, 한국본기, 신시본기, 단군세기 등이다. 이미 중국 당국에서는 홍산 문화 지역의 유적을 발굴하여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고대 한국의 역사를 기록의 내용과 함께 발굴되어 정리된 문화 연대기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상고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한국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전 7378년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는 기존의 문명 시기의 구분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데 이미 국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중심지가 지금의 파미르 고원에 있던 마고성이었다. 실제 기록에 기준하여 마고성의 구조를 그려보면 후대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의 모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고성의 모형을 후대 단군 조선 시대에도 본받아 구축하여 통치하였다고도 기록되고 있다. 바로 천리마다 해자에 해당하는 강을 두고 세겹으로 감싸면서 나라의 중앙에 천부단을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방에 보단을 설치하여 침략해 오는 적을 세겹으로 막는 전략인 것이다. 후대의 중앙에는 천부단을 쌓고 사방에 보단을 설치한 사례로는 서기 전 57년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가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에 천재단을 쌓고 동서남북 사방에 보단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고 있기도 하다.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서기 전 7197년경까지 마고성은 내부와 외부를 통제하는 체제로서 수도 역할을 하던 곳으로서 마고성 밖에서는 마고성을 하늘나라, 낙원으로 보던 곳이 된다. 서기 전 25858년경에 이르면 천문이 정리되어 농사 등과 직결된 역법이 완성된 상태였다. 이 역법 체계는 서기 전 13000년경의 고인돌 뚜껑에 유판으로 새겨져 있다. 옛날에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기 전 7197년에 옛 한국이 건국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 이전에 63182년간의 나라가 있었다고 언급한 기록을 반영하면 마고성 시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 서기 전 3897년 배달나라를 건국한 시기를 기준으로 21,960년 이전에 이미 역법이 정립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서기 전 25,858년에 1년 365일 또는 366일의 역법이 이미 완성되었던 것이다. 서기 전 25,858년은 서기 전 7378년부터 지구축 변동이 5회 반복하는 129,600년을 3등분한 43,200년이 지나는 해가 되는 서기 전 27,178년에서 1,320년이 지나는 시기에 해당한다. 즉 서기 전 27,778년부터 후천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서기 전 25,858년부터 후천역법이 정립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마고성에서의 후천시대가 남성을 중심으로 한 화백회의 통치 시기인 것이다. 마고성에서의 후천시대는 서기 전 7197년까지 약 2만 년이 이어진다. 소위 마고시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 년 된 것으로 밝혀진 흑피옥 뚜껑에 유판 역법이 새겨진 고인돌,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만자문양, 한국 청주 소로리 벽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오키나와 해저의 피라미드 유적에서는 서기 전 1만 년경에 해당하는 81자의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이 유적을 1만 3천 년이나 늦어도 3천 년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즉 서기 전 1만 년경 유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서기 전 1천 년경까지 사이에 피라미드 유적이 바닷물에 가라앉았다는 것이 된다. 그 상형 문자를 보면 늦어도 단군 조선 시대이거나 훨씬 그 이전의 글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문 자체의 글자와 지금도 쓰는 한자로 이어지는 글자도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역사 유적 발굴로 밝힌 내용과 함께 우리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본다. 서기 전 8000년경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요령성 신랑 문화가 있다. 요령성은 단군 조선의 진안과 번안이 위치한 곳이며 그 이전의 배달나라와 배달나라 이전의 한국 시대의 영역에 속한 곳이기도 하다. 상고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서기 전 1만 년경에 식량과 관련된 포도로 인한 오미의 난이 일어나고 이 식량난을 벗어나고자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사방분거를 시작하여 약 1000년에 걸쳐 이동하면서 서기 전 7000년경에는 정착하였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 즉 서기 전 1만 년경에 오미의 난이 일어난 것이 되고 혼란된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화백회의를 거쳐 파미르구원에서 사방에 네 시족 단위로 서기 전 8000년경에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사방분거를 한 것이다. 이리하여 파미르구원의 마고성에서 북동쪽이 되는 몽골, 만주에 해당하는 천산주, 서쪽이 되는 서유럽, 흑해, 카스피해, 수메르 지역 월식주, 동쪽이 되는 골륜, 티베트, 황하와 양자강 사이의 중국 대륙의 운해주, 남쪽이 되는 지금의 인도 지역인 성생주이다. 그리하여 사방으로 분거한 각 제족이 약 천년에 걸쳐 정착하였다. 물론 마고성은 당시의 수도에 해당하고 각 사방의 땅은 지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정착민이 이미 있었을 것이며 서기 전 8000년경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선진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서기 전 7197년에 옛 한국이 건국되었다. 천산 산맥을 따라 동북으로 이동하여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약 1000년에 걸쳐 서기 전 7200년경까지 천산 몽골, 만주 발해 한반도 지역까지 이동하여 정착한 것이 된다. 홍산 문화 유적은 옛 한국 시대의 유적의 하나에 해당하고 심지어 마고 시대의 한 지역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사방 분거한 방향에 있는 지역은 이미 마고성 시대인 서기 전 7만 378년경부터 서기 전 8000년경 사이에 파악된 상태인 것이다. 무작정 분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파악한 상태에서 분거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떠난 것이 된다. 서기 전 7000년에서 서기 전 6500년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소아서 문화가 있다. 이 시기는 옛 한국의 전기 시대로 황공씨가 통치한 기간인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6100년경 사이로 볼 때 전기에 해당한다. 서기 전 6200년에서 서기 전 5200년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흑융화 문화가 있다. 이 시기는 옛 한국 중기 시대인 유인씨가 통치한 기간에 해당한다. 서기 전 5200년에서 서기 전 5000년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부하 문화와 서기 전 5000년부터 서기 전 4400년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나나 등 조보구 문화와 서기 전 4500년에서 서기 전 3000년 사이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만주 등 홍산 문화와 서기 전 3000년에서 서기 전 2000년 사이에 동석병용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소아연 문화가 있다.
서기 전 5200년경 이후는 옛 한국시대인 말기로 한인씨가 통치한 기간 약 1100년을 포함하며 서기 전 3897년부터 통치한 한웅씨의 배달나라 시대를 포함하여 서기 전 2333년 단군왕검이 건국한 조선시대의 초기에 해당한다. 서기 전 3897년에 한웅씨가 배달나라를 건국하였다. 그런데 기록으로 보면 이미 이 시기부터 동철기를 주조하였다고 하므로 국가체제였음이 확인된다. 유물은 기록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유물이 역사적으로 남는 것도 시차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달나라 초기인 서기 전 3897년경에 이미 새로운 문자를 창안하여 녹도문이 생겼으며 서기 전 3500년경에는 용 모양을 본떠 서체로 만든 용서가 있고 서기 전 2700년경에는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본떠 만든 우서, 꽃 모양을 본떠 만든 화서, 올챙이 모양의 과두문, 새 발자국 모양의 조종문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실제 홍산문화 옷기 유물 중 서기 전 4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50kg 이상 나가는 투산석 대형 옷기에는 상형 문자와 함께 배 부위에 삼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배달나라 시대에는 문자가 발전하여 학문이 크게 융성했다고 기록되기도 한다. 서기 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하였는데 단군 조선 삼한관경으로 한 삼경 중에서 제1경은 진안의 아사달로서 지금의 송화강 하얼빈이며 제2경은 마안의 백아강으로서 지금의 소위 한반도 대동강 평양이고 제3경은 번안의 험독으로서 지금의 발해만 연안에 있는 산해관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특히 번안의 수도는 서쪽의 반역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저울의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기 위하여 다섯 군데의 오경을 두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서기 전 2000년에서 서기 전 1500년 사이에 초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몽골 적봉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다. 서기 전 2000년은 서기 전 2333년부터 시작된 단군 조선 영년 2096년 또는 오가 공화정을 합한 2102년간의 전기에 해당하며 서기 전 1500년은 건국 후 800년이 흐른 뒤로서 중기에 해당하게 된다. 단군 조선의 초기인 서기 전 2181년의 소리글자인 가림토 38자 정음을 정선하였다. 정선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던 상형문자의 소리를 통일하기 위하여 소리글자인 표음문자를 고르고 다듬어서 정형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가림토를 산수가림토 또는 산수가리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수가리토라는 발음은 인도 지역의 브라흐미 문자인 산스크리트라는 말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소리가 된다. 과연 브라흐미 문자를 가리키는 말인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인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말인지 아니면 단군 조선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인지 연구할 대상이다. 서기 전 925년에 단군 조선 후기의 상형 문자가 번거로워 간소화하여 부예를 만들고 이두법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부예라는 말은 뜻을 통하게 하고 글자를 간략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소위 단군 조선의 예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체는 고구려 광개호토왕비문에서 나타나는 고구려 예서체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두법은 상형문자를 소리글자 또는 소리와 뜻을 함께 가지는 글자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신라시대 설총은 이두를 처음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다시 체계화한 것이 된다. 즉 이두는 단군 조선 이후로 고구려, 백제 등에서 우리말을 적기 위하여 사용하던 방법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형문자로서 역사기록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소리글자인 가림토를 사용하여 명도전 등에 새겨놓고 있지만 언어의 유형을 알 수 있는 문장으로 남긴 사례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가림토계 문자로 문장을 새겨놓은 옷값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가림토 글자는 국가 공식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고구려 시대까지 사용되어 온 것으로 될 것이다. 단군 조선이 여러 국가 단위로 분열된 이후 한국의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문자 혁신으로는
근세 조선 시대인 서기 1443년에 세종대왕이 28자로 정리한 훈민정음이 있다. 이 훈민정음은 단군 조선 시대인 서기전 2181년에 정선된 가림토 38자와 거의 동일하여 28자가 38자에 거의 포함되는데 모음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고 27자음 중에서 비읍, 희응이 새로운 서체로 대체되고 유성음 이응 즉 꼭지 달린 이응이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자음을 합친 것은 따로 합자용법으로 정리되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창제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으나 역사적 사실로는 이미 서기전 2181년에 가림토 또는 산수가림토로서 38자로 정형화된 역사가 있으며 사용이 부진하여 오다가 세종대왕에 의하여 상형문자를 익히기 힘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시 발음기관의 모양과 음양오행의 원리에 맞추어 과학적 철학적 체계로 정리한 문자가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자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고대 한국의 표음 문자가 서기전 2181년에 38자로 정선되었다는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이 38자를 포함한 소위 상고대 한국의 가림토계 문자가 현시대에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페니키아계 문자인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룸 문자, 그리고 근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브라우미 문자의 원조격이라는 전제를 두고 왜 그러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